변화가 시작된다. 앞으로 한 달 뒤 태평양 바다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사용되어 온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국내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 뉴스가 있다. 이 소식을 열린공감TV는 지난 6월 22일 기자의 시선을 통해 특보로 보도했다. 열린공감TV는 특보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에 살았던 당시 어린이였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일본 청년들이 집단으로 도쿄전력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6억 1,600만엔, 우리 돈 6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내용은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 도대체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이 어떻게 소아 갑상선암에 무려 67배에 이르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 언론은 관심조차 없다. 일본 정부는 언론을 통해 갑상선암이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암이라며 방사능과 갑상선암의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에 대해 방사능 노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이미 의료학교에서 정설로 되어 있는 진짜 과학적 근거이다. 이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활동하는 다라치네나라는 NPO 단체의 경우 도쿄전력이 조사를 의뢰하는 기관과 동일한 장비를 갖춰 자발적으로 세슘 등 지난 원전 사고 이후 꾸준한 조사를 통해 주민 경관과 지역 오염을 체크해왔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방사능 오염 지역과 갑상선암 발병률이 비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보다 일본 민간단체가 더 과학적이고 신뢰가 간다. 하지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나서서 거의 매일 1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 자국민에 대한 일본 오염수 오해를 풀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안전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저는 저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에 어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에 맞춰 방류한다면 오염수를 제가 마시겠다는 한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일본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고 비판하며 한 총리는 일본 총리시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듭니까? 밀리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일본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안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로 다가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민조합에 이어 약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최대의 어업인 단체인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특히 이 단체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 어민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지역 어업조합에 이어 전국 어업조합까지 방류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은 바뀔 기색이 없어 보인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비리, 피폭 등을 정면으로 다룬 유일한 일본 유명 탐사 취재 전문기자 이와지 마사키가 방송국 윗선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재를 계속하던 도중 2014년 8월 30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일본 경찰이 발표한 사인은 자살이었다. 문제는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의 원인인데 문 밖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방 안에서 자살할 사람이 문 밖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죽었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자살이라고 서둘러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렸다. 도쿄신문의 한 기자는 그는 후쿠시마 원전 취재를 너무 깊게 했다. 그것이 화를 불러왔다. 그의 죽음에 대해 파헤칠 용기 있는 언론인이 일본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열린공감TV 정초수 PD인 나도 알 수 없는 협박전에 시달렸다. 시민 언론을 참칭하는 덧탐사와의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 사기꾼, 숨소리로 부른다. 그런 사이 나는 윤석열과 김건희로 인해 검찰로부터 유일하게 기소되어 법정에 9개월째 서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어 펑크 3개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열린공감TV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밀착 취재 중이다. 해당 취재에 있어 취재원들을 만나고 일본 현지와 연결되면서 갑자기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공포가 되어간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에서 해결하면 된다. 바다는 넓고 깊지만 그 양이 무한하지는 않다. 유한한 바다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면 결국 인류에 대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리온진과 지큐유노 이돈이 도쿠오 이레타. 최근 전 세계 인터넷에서 도는 말이 있다. 일본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는 말이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일본 자경단에 의해 한국인 수천 명을 죽여버렸다. 이를 빗댄 말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일본이 인류의 죄를 짓고 있다는 표현이다. 일본 사람들은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가르친다고 자랑한다. 가족 중 한 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온 가족이 나와 사과를 한다. 그런 일본이 지구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첫 방류는 못 막더라도 빠른 시일 내 전 세계가 하나로 단결해 일본을 막아야 한다. 자국 이익을 위해 인류 전체를 희생시키는 일본의 이기주의를 응징해야 한다. 당신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자신의 SNS에 일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더 나아가 태평양 인근 국가와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해야 한다. 일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